더 마땅합니다. 워낙 이 검사의 식별력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렇게 빈번하진 않은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추가 검사를 판단을 보류하고 추가 검사를 자꾸 늘리거나 뭐 엄마를 하거나 다른 검사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걸 검증하게 되죠. 부모 중 어느 한쪽만 검사하는 것보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검사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자녀가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 멀쩡한 친자인데도 불일치 판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홍 씨 가족에게 이럴 경우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믿고 지금까지 살고 있었는데 딸, 제 딸이라고 키우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면 그럼 우리 버릴 거야? 우리 버릴 거야 그럼? 결과에 대해서 예, 좀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육안으로 봐도 예, 아빠랑 똑같이 생겼고 하는 행동 똑같은데 거기서 불일치다 그러면은 그 검사 신뢰를 못 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검사를 의뢰를 또 의뢰를 하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딸 민지와 아빠의 일치율은 99.9988%, 민지와 엄마의 일치율은 99.997%, 높은 일치율을 보였습니다. 되게 1000배 이상 높으면 내가 친자관계로 인정해도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퍼센트로 바꾸면 99.9%쯤 돼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치를 넣으면 친자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99.9가 안 되면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가능성이 저희가 고민을 해야죠. 아닌 겁니다. 보류를 해야죠. 아니다는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친자가 예를 들면 두 개까지는 조심해야 되는데 세 개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 저희 고민이 깊어지면서 추가 검사를 해야죠. 친자 확인 등 유전자 검사 기관은 현재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한국 유전자 검사 평가원으로부터 정확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검체 채취가 제대로 됐는가, 또 이제 분석 단계에서 제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가, 검사 결과를 잘 해석해서 내보내는가, 이런 과정들을 다 현장 점검하고 정확도 평가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제 현장 점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냈어도 이제 실제로 100명의 그 대상자를 하다가 한 명의 오류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매번 실질적으로 점검하기는 힘들죠.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런 오류가 가장 최소화될 수 있는 이제 기관의 그런 수준에 맞도록 저희가 이제 등급화를 하는 거죠. 등급은 A, B, C 세 가지로 분류되고 인터넷에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원은 검사 기관을 강제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논란으로 유전자 검사에 대한 관심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친자 확인 또는 유전자 검사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보였을까? 현장 20일은 빅데이터 분석 업체와 함께 실제 관심도를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인터넷 등 SNS. 기간은 지난해 1월 이후 21개월로 잡았고 대상 문서 수는 약 20억 건에 달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한 달 평균 1,500건 안팎에 그쳤던 관련 게시물은 논란에 휩싸였던 지난달 무려 3만 2천 건을 넘어서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언급들은 약 월 1,500건에서 2,000건 정도에서 뭐 사회적 이슈에 따라서 이제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제 줄어들기도 하지만 얼마 전 있었던 최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이슈 이후로 거의 지난달에 거의 20배 가까운 그런 언급량의 폭주를 나타내면서 사회적인 관심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같은 친자 확인 이슈라 하더라도 유명 인사나 인기 드라마가 거론될 경우 관심이 증폭된다는 겁니다. 이번 최동욱 검찰총장 사건은 단순히 이제 유전자 감식이나 사실 친자 확인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공방이 이루어지는 그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슈들이 퍼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TV 드라마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주인공 출생의 비밀. SNS 분석 결과에서도 지난해 이후 12편의 TV 드라마가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에피소드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시기에 관련 드라마에 대한 게시물의 건수도 급증했습니다.